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불적농협, 그러니까 간물까지 포함해서 콩 수매하는 날입니다. 콩 수매하는 건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쪽으로 해서 보면은 도로 입구에는 차가 지금 수매하려고 줄을 서 있고요. 이쪽 안에도 다 콩이에요. 이쪽 안에도 콩이고요. 콩 수매는 봄에 계약한 농가들 위주로 지금 콩 수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대립종 특등이 4,700원, 1등이 4,470원 키로당 가격이에요. 그리고 수분 함량 이렇게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푸대를 내려놓고 중량을 달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대부분이 콩이 대형 콩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표시는 검사한 담당자 표시, 요건 대립종 표시, 그다음에 이렇게 특등 등급이 매겨져 있죠. 이렇게 가지고 특등을 맞게 되면은 키로당 4,700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톤백으로 일단은 지난번에 들여왔고 일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아마 특등 나올 거예요. 특등 지금 웬만한 거는 현재 이쪽에 있는 거는 거의 다 특등이 나올 정도로 콩이 되게 좋아요. 올해 콩이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다 특등을 맞을 정도거든요. 콩 수매는 콩이 이렇게 깔끔하죠. 누구 걸 봐도 다 이렇게 깔끔해요. 콩 수매는 매년 농협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콩 수매하는 과정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